네, 앞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사고 당시 소방 사다리차가 출동은 했지만 재구시를 못했습니다. 소방차가 지나가야 하는 길이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인데요. 화재 참사 때마다 지적되는 고질적인 문제지요. 포커스에서 짚어봤습니다. 새까만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일촉즉발의 상황. 소방 사다리차가 진입을 시도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입니다. 급기야 견인차를 불러 차량을 빼냅니다. 대가차들이 와서 그 차량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차량을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굴전 사다리가 전개하는 시간이 조금 있었고요. 신고 7분 만에 도착했지만 이 과정에서 30분이 지체됐습니다. 소방 사다리차는 양쪽에 지지대가 달려 있습니다. 이 장치가 작동하려면 양옆에 일정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 탓에 재구시를 하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허비한 것입니다. 2년 전 의정부 아파트 화재 기억하십니까? 소방차가 현장으로 들어오지 못해 장비를 직접 들고 와 물을 뿌리는 소방관.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서 13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당시에도 불법 주차 문제가 지적됐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이곳은 지난달 의정부 아파트 화재 현장 진입로입니다. 소방차가 진입을 못했는데 차를 좀 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소방관인데요. 차량 좀 빼주세요. 차량. 뒤늦게 나타난 차량 주인은 행패까지 부립니다. 저 이렇게 치면 공무원 차량이에요. 제천 화재 참사 하루가 지난 오늘도 수화전 앞에다가 주차를 하셨는데 여기 주차하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소화전 5m 안쪽은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소방서 바로 옆인데도 소화전 위에 버젓이 차량이 불법 주차되어 있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소방 출동에 방해될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조치가 가능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주민하고 마찰, 뭐 여러 가지 민원 이런 부분이 많이 특히 제기되겠죠. 오히려 저희가 사장하라 부탁을 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번 화재 때도 화재 진압만으로도 손이 모자란 소방관들이 일일이 차량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소방차도 차 한 대가 있는데 옆에서 옆에 전화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 보고 번호판을 보고 내가 다 불러줄 테니까 이게 당장 치우라고 이 차 몇 대가 되는 거네. 생명로와 다름없는 소방 출동도 이래도 막으시겠습니까?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